가장 제가 영감이 떠오른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 눈이었어요. 감독님한테 그 고양이 눈을 제가 만들고 싶다. 제 눈이 워낙 타고난 선한 눈이기 때문에 그 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전쟁통에서 어떻게 상황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좀 거치셨는지도 질문 주셨는데요. 준비야 뭐 감독님하고 늘 얘기 많이 하고요. 정말 정말 배우 얘기를 많이 잘 들어주세요.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더 얘기를 신나게 하게 되고 연기도 감독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참으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일단 첫 테이크는 마음껏 놀게 놔두세요. 마음껏 배우가 막 신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 아니다 싶은 것은 이제 울타리를 잡아주시는데 그래서 배우가 기본적으로 연기하기 되게 신나게 만드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. 정말 신났어요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